안녕하십니까. KS 아너스 아이디어톤 18팀 스마팅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국제스포츠학부 2학번 김현입니다. 저희 팀은 모두 국제스포츠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세종시 청소년 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목차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희 팀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계획한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 효과를 끝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첫 번째 이유는 청소년 건강 문제 해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참여 기회가 줄어든 부분이 청소년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은 청소년 수가 2019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유는 대학생 진로 및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전공을 활용하는 활동이라 진로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생활 스포츠 참여 저변을 확대해 소외계층의 청소년들 역시 비용 문제 없이 손쉽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대외 활동 필요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링커리어, 스포츠 자발리오 등 대외 활동 사이트에 올라오는 공고를 보면 대다수 수도권에 편중된 상태입니다. 충청권 대학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할수 있는 대외 활동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까지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적, 금전적으로 부담가지 않을 지역 대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최종적으로 인턴십이나 취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종시 체육회, 세종 공공 스포츠 클럽 등 지역 스포츠 공공기관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관계자와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부분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진행 세부 사항입니다. 종목은 총 4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축구, 농구, 배드민턴, 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당 3, 4명의 학생이 팀을 구성하며 학생 선별은 자격증, 소모임 혹은 동아리 활동 경력, 선수 경력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팀이 구성되면 해당 팀이 자율적으로 수업 내용을 계획합니다.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방안을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구상하면 됩니다. 구성한 프로그램은 한 달에 두 번씩 진행하며 학생들의 학업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주말 시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요 조사는 해당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활용해서 참여 의사와 선호 종목을 조사하면 효율적으로 인원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협력 기관은 세종시 체육회, 세종 공공 스포츠 클럽, 코오롱스 스포렉스 등 지역 스포츠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ICMC 사업과 연관 있는 기업 및 기관들로 지역 생활 스포츠 문화 발전에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이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외 활동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품 및 장소를 기관에서 지원하면 학생들이 지원을 활용해 가르치는 형식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수료증을 제공해 활동 인증을 해줍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당 대학생이 추후 협력 기관에 지원할 시 가산점 혹은 서류 면제 같은 혜택을 부여해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이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전공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주저하던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타 지역이 아닌 가까운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의 시간적 부담이 적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언급드린 청소년 건강 문제 해결 역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활동 종료 시 수료증 제공 및 향후 입사 지원 시 가산점 혜택 등을 제공해 취업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기에 세종시 기관과 대학생 간
산학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네, 이상으로 스마팅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